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음악이 바뀌었네요. 예, PD도 바뀌었습니다. 네, 하지만 저는 그대로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오도독. 예, 아니 오랜만에 하니까죠. 오도독, 뭘 씹어먹어야 되는 거죠? 예, 뭘 씹어먹는 거. 이 네. 발음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데. 아, 예, 오도독. 최경... 근데 억양이 좋아요. 예, 좋죠. 예, 왜냐면 예. 이 캐슈넛 같은 걸 오도독 예. 씹어먹다 이런 느낌 있죠. 그렇죠. 카메라 좀 한 대로 다 찍나요? 예, 여러 대가 있지 않습니다. 원샷, 투샷 이런 것도 없고. 예. 예. PD가 왜 있나요? 그냥 앞에서 그냥 앞에서 응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응원용입니다, 다. 아, 그래요? 예, 지금 말 많으신 분은 예, 개그맨 김용명 씨입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개그맨 김용명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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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V에 보시면 코미디 빅리그 여기에 예. 나오세요. 예, 예. 열심히 지금 뭐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웃겨 주기 위해서 예. 지친 이 시국에 열심히 웃겨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옆에 그리고 제 옆에는 홍준욱 박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EAR 리서치 대표 이것도 까먹었다. EAR이 뭐죠? 예, 지금 저 하나 경제 연구소를 만드셨어요. 어. 예. 듣겠다. 들으면서 또 이야기하겠다. 그 EAR 예. 잉글리시 어셈블리 리서치. 아마 경제니까 이카나믹이 들어가겠죠. 아, 이카나믹.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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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카나믹 어드레스 리서치? 정확히 풀네임이 뭡니까? 아, 리딩입니다. 아리. 예. 책 읽기. 아, 아, 제가 출판사를 갖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인기 없는 책들은 출판 시장에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쓰신 책도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건 아닌데 이제 일반적인 대중적인 책들은 당연히 홍보도 잘해주시고 디자인도 잘해주시는 일반 출판사에서 내는데 예. 그런 출판사에서 내기 싫어하는 책들이 있어요. 아, 이 사회 고마워. 아, 그럼 박사님 아까 들어올 때 작가님만 주고 왜 우리는 한 권씩 안 줍니까? 한 권 더 가져오겠습니다. 예. 저는 이미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예, 옛날에 받았어요. 아, 저도 최경영이 약간... 경제쇼를 할 때 사실 예. 홍준 박사님이랑 예. 많이 이야기는 했고. 얼마짜리입니까, 한 권에? 한 권에요. 예. 16,800원인데. 그냥 예. 가져오겠습니다. 사서 보긴 그렇고 이따 한 권 주십시오. 이 지적재산권인데 이런 건 사서 봐야 돼요, 사실은. 원래 오늘 책을. 아, 친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사면 얼마나 제가 오늘 처음 봤는데 무슨 친분이야? 방송으로 우리 홍준욱 박사님 많이 봤어요. 예. 오늘 발음 똑바로 해주세요. 홍준욱. 홍준욱 박사님. 예, 예. 그냥 이렇게 이름도 넘어가려고 해. 제가 다른 분한테 뺏겼거든요. 사면 꼭 넉넉히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사서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실은 즐겁게 시작했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실 주제예요. 어, 주제 뭐. 자체가. 예. 이 주제가 오늘 주제가 뭐냐면 네네. 여기 관련돼서 명언이 많더라고. 오. 이것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이다. 미국의 대가? 전설적인 대가. 미국의 전설적인 대법관인 올리버 홈즈가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러고. 오. 케네디 대통령은 미국 시민권의 연회비다. 이런 이야기.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미국 건국 아버지인 이 사람은. 그렇죠. 일대 대통령이죠. 대통령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 대통령 안 하고 독립전쟁에만 참여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여기 미국사 그 빠삭하신 분들 많아요. 아, 조용히 있으세요. 예.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겠네요. 미치겠네요. 아, 예. 오늘 방송이 되게 그래.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 예. 어, 진짜인 줄 알았잖아요. 죽음하고 이것만 예, 확실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아. 뭐겠습니까? 죽음하고 이것만 확실하다. 죽음 이거? 예. 확실한 건. 우리에게 확실한 건 죽음과 이게 내가 볼 때는 네. 그 의무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죠? 예. 네. 네. 미국이 뭐 국방의 의무는 없을 거고. 없을 거고, 그죠? 세금이겠죠. 그 납세죠, 그러면. 예, 예. 납세. 정말 싫어하는데 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분위기가 경제적 분위기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홍 목사님. 네, 네. 워낙 작년에 세금을 별로 안 걷어놓고 돈은 많이 썼어요. 와, 모든 나라 그랬습니다. 다 그렇죠. 뭐. 예. 그래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1년 GDP가 한 2천조 원 정도 되거든요. 예, 조금 안 되죠. 예, 예 뭐 그렇지만 뭐 대충 계산해서. 예, 대충 계산해서. 예.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원 단위까지 절산합시다 우리가. 예. 원도 말고 억도 절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좀 크게. 예, 좀 크게. 고 그 끝머리 1조 정도는 나한테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 뭐 이렇게 생각. 그때 좀 저도 좀. 예. 그래서 한 2천조 정도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대략 한 100조 정도 늘었으니까 오, 예. GDP 5%. 와,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정도의 적자를 무릅쓰고 이제 경기를 부양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시내에 이렇게 다니면 특히 대학가 앞에 한번 가보시면 느끼시잖아요. 대학가. 네, 전부 다 임대 놓습니다. 어, 제가 그런... 촬영 갔는데 다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진짜. 지금 강남에도 공실률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예. 아무튼 잘 되는 건 학원 정도밖에 없는. 어. 왜냐하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이. 맞아요, 맞아요. 뭐 이렇게 수업을 하니까. 예. 이, 그, 뭐라고 할까요? 이제, 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EBS 틀어놔도 공부할래는 공부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네. 뭐, 최 기자님 따님 같은 이런 영재들은 좀 다른데, 제 아들 놈들은 전혀. 잠깐만, 영재예요, 따님? 아, 뭐 영재는 아니고? 예. 아니, 넘어가시고.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아니, 예.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미 예. 위에 있어요. 아들들하고. 예. 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척하고 노트북 예전 제가 쓰던 노트북을 주면 네. 열심히 하고 있을 것 같잖아요. 가 보면 네. 이제 작은 창이 띄워져 있죠. 게임하느라고. 아 근데 뭐 제 아들만 그러겠어요? 뭐 다, 그렇죠. 어, 다 네. 비슷하죠.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거는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하는 게 정말 올해는 특히 그 EBS나 이런 여러 가지 유튜브만 틀어주는 게 아니라 올해는 좀 그래도 선생님들 수업도 줌으로 아까 네. 이야기하셨던 그 프로그램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네. 각 가정에서 학원이나 뭐 이런 쪽을 많이 보내시니까 학원과 건물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오히려 가격이 올랐대요. 학원이요? 학원 쪽은 네. 가격이 그러니까 올랐다. 학군지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예. 그거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내수는 뭐 너무 심하게 안 좋으니까 특히 뭐 비행기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숙박. 예. 우리 호텔 엄청 많이 지었잖아요.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계속 올 줄 알고. 맞아. 한 해에 막 중국 관광객 800만 명씩 오고 그러니까 예, 예. 우리 지나가다 보면 조금 디자인이 특이하다 싶은 건물은 다 호텔이었어요. 근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다 공실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강남에 있는 일부 호텔들 아주 유명한 호텔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오피스텔로 갈아끼운대요. 아예 레노베이션 예, 하는 예, 거야. 예, 아,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집 앞에 그 나야가 호텔이 있어요. 예. 어디 사시는 줄 알겠네. 예. 나는 그 호텔에서 대신 2만 원을 써놨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호텔에서 대신 하는구나. 아니, 써있더라고요. 한 시간 대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신 써놨다. 원래 호텔이 대신 안 하지 않습니까, 홍춘욱 박사님? 아니 이런 거. 아니 그럼 써있더라고. 아, 그래서 내가 야 호텔에서 요즘에 대신 하는구나 이 생각했다니까요. 왜 제 말이 틀렸어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아, 얘기해 주세요. 꽉 깨물고 힘들어 힘들었어. 어 인정할 뻔했잖아. 아니 그것처럼 근데 사회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뭐 그건 호텔도 2만 원이고 모텔도 2만 원이고 그런 단가가 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은 예. 이게 말이 뒤에 텔은 똑같지만 예. 앞에 단어가 틀려요. 예. 그래서 예. 뭐 여러분들도 모텔 모텔 다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엘리베이터 층수가 다릅니다 일단. 예, 그래서 아니 만약에 아니 저는 이걸 경제적으로 좀 풀어보고 싶은 게 호텔과 모텔이 가게 같아진다는 건 디플레이션 현상 아닙니까? 홍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우 그 정말 가슴이 아니 왜 이렇게 저기 선생님 땀을 왜 이렇게 흘리세요? 식은 땀을 엄청 흘리세요. 이렇게 스튜디오가 더운 곳이었구나. 저기 이거 윗소리 하나 벗으세요. 게다가 최 기자님은 목도리까지 하고 목도리까지 해가지고 저는 왜 이렇게 덥죠? 아 저도 더워 지금. 시대가 어, 진짜 시대가 시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지구가 몇 바퀴씩 돕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빨리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모텔에서 호텔로 가자. 그것도 나쁘지는 나쁘죠. 세금이야다가 이야기하다가 예. 이렇게 호텔에 가게 된 거 제가 예를 잘못 들었기 때문에 자 다음 탈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세금을 이렇게 그 황당하게 안 좋은 우리가 현상을 닥쳤어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뭐 한 20% 30% GDP 대비 막 국채를 발행하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세금을 증세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한국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꼭 이제 정치적으로 흐르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단 뭐 이제 가장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종부세 이야기를 그렇죠. 많이 하는데 예.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제 종부세가 전체 세금에서 예. 그것도 중앙정부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작년 통계, 아, 올해는 아직 안 냈으니까 좀 이따 내겠지만 아무튼 작년 낸 걸 가지고서 이렇게 딱 조사를 봤더니 2.7조 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종부세 전체가? 예, 그럼,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해 총 세금이 한 400조 정도 되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그 400조 중에서 한 2조 원 정도니까 뭐 이건
퍼센티지로 따지더라도 0.5? 0.5%. 예, 그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작은 세목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가격을 끌어올려서 세금 거둘려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우리나라에선 과한 거고요. 종부세, 아, 종합부동산세잖아요. 오, 예, 네. 내십니까? 어, 당연히 내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랑 다 냅니다. 그래서 올해 6월 달에 이제 보유세가 좀 올라서 이게 편차가 좀 있긴 있는데, 요런 거를 봤을 때, 그 이제 그 세금의 증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아니, 지금 종부세 내시려면 시가 한 10억 정도의 아파트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집은 종부세 해당 안 돼요. 예, 저 거의 그것까지는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예. 그럼 저희는 그냥 간단한 세금이라고만 칭할게요. 우리는 그냥 세금을 냅니다.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 9월 달이랑 10월 달. 아, 7월 달이랑 9월 달. 재산은 있으세요? 예? 재산은 있으세요? 미량 있습니다. 잠깐만요. 재산 없다는 걸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겁니까? 아니, 생긴 게 이렇다고 재산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는 이건 비하죠, 사실. 아니, 나는 그런 이야기 그럼 어떤 재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산, 우리 홍춘욱 박사님도 사실 뭐 이렇게 뭐 외모로 생기셨지만 모텔보다 호텔 많이 가시는 분이세요. 인정하고. 예, 홍 박사님은 자신감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예. 아니 어디에요? 강서구에 강남구 어디에요? 아니 경제학 박사신데 그래도 투자도 잘하시고. 아 그래도 그만큼 투자를 했기 때문에 공부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많이 돈을 많이 쓰셨잖아요. 맞아요. 그건. 구가 어디고에 사세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예, 광진구 살고 광진구. 있습니다. 광진구. 아, 예. 광진구면은 그다지 크게 알겠지. 아, 비쌀 때도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저도 오늘 벗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부세가 그래서 3조도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세수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게 제일 많죠. 소득세가 비중이. 84조 원. 84조 원. 예, 그래서 그 우리나라는 좀 표현이 그냥 세지만 얼마 전까지 했으니까 월급쟁이들 유리 지갑이 제일 뜯기 쉬우니까. 그렇죠. 법인세가 8%인 거야, 지금? 법인세는 우리나라 72조 원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예, 제일 높은 23%인가요? 22%인가요? 예, 거기를 또 올렸죠. 한국 좀 이따 법인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사실 기업이 뭐 법인세를 떠나서 돈을 많이 벌고 그러면 기업의 목적이 또 사회에 환원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벌면 또 많이 번 사람은 또 많이 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 환원이 아니고요. 원래 세금은 그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야 되는데. 사회 환원이라고 말씀하지 마. 아니 환원 말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제 말은. 그죠? 아, 8%가 아니라 23%였어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땀이 계속 나고 있고요. 세수비 중에 그러니까 소득세, 법인세.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세금은 월급쟁이들한테 걷는 소득세고요. 84조 원, 작년 기준이고요. 그다음 법인세가 72조 원. 그다음이 부가세. 우리 그 책이나 농산물 같은 아주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물건 살 때 10%의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부가세가 71조 원. 그러니까 이게 3대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렇죠. 그래서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이게 3대 세금이고 우리가 이제 요새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상속세. 다음에 상속세 같은 경우는 한 해 상속 증여세로 8조 원 정도 거둔데 이번에 이제 세금이 13조인가 14조를 한 번에 내시니까 아 연차적으로는 되겠죠. 아무튼간에 한 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1.5배를 한 집안이 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많구나. 그 정도 내고 싶습니다, 사실은. 저도 내고 싶습니다. 그 정도 보려면은 일을 많이 해야죠. 일을 안 하고 이 시집안에서 태어나면 돼요. 아,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우리 원 유전자 자체가? 아니 사실 이것도 지금 원천 떼고 주실 거예요. 출연료 저 15만 원 받는데 3.3% 떼면은 제가 14만 3천 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봐봐요. 3.3%가 최저 세율인데 또 거기서 소득 신고 자영업자 신고하면 10%를 더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15만 원 받으면 나 12만 원에 유류세 못 떼고 뭐 하면 여기 앉아서 필요도 없어요. 저는 사실 최경현 기자님 좀 올려주면 안 돼요? 출연료를 15만 원 44살인데 저도 좀 올려주세요. 홍춘욱 박사님 얼마 받아요? 저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야, 이거는 저도 출연자예요. 저는 8천 원 받고 저 밖에 PD분한테 받고. 아니 그러면 양승동 사장님이 뭘 조금 뭐 어떻게 사장님 성함이 그러셨나요? 정확히 기억을 하시네. 분명 이거 보실 거예요 아마 양승동 사장님도. 그러면 하다못해 뭐 17만 원 17만 원이라던가 제가 그렇죠. 이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하자면 우리 경제
경제의 디플레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BS 출연료 같아요. KBS 출연료는 일정합니다. 20년 동안 변함이 없죠. 아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출연료가 안 변합니까? 예. 예, 물관정에 기억하고 있는 KBS 출연료. 예. 예, 그렇습니다. KBS, KBS, KBS! 한국 방송!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월급쟁이는 증세를 싫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왜냐면, 저도 세금을 떼먹을래야 떼먹을 수가 없거든. 원천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리지가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국가의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에서 국가가 재정을 튼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채를 발행하거나 세금을 늘리거나. 근데 그렇죠? 국채를 발행하면 또 국가 채무 때문에 위험해진다. 그래서 재정건전성 위험하다. 그래서 증세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 1, 2년 후에는. 근데 그게 이제 유권자들한테는 세금 늘린다고 하면 높인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요. 그렇죠. 싫어하죠. 다. 왜냐하면 돈을 내야 되니까.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시국에.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실 것 같아요. 누구한테 어떻게 걷어야 되는지. 일단 세금을 걷는 방법은 방금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보편 증세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부자 증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보편 증세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부과세 인상하는 겁니다. 아, 사고 팔 때 그냥 부가세가 끝내라? 여기서 뭐 포함되죠? 아까 말씀하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그냥 예외만 인정하시면 편한데요. 책과 농산물 정도를 제외하고는 우리 대부분 10%를 다. 특히 저 같이 이제 법인 리서치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가세 납부할 때마다 벌벌 떨리거든요. 와, 그 10%를 예, 10%를 저희가 이제 나라에 내야 되니까 매출의 10%를 사업자는 내니까. 나도 나도 사업자를 하나 낼까? 지금 개인 사업자인데 법인 사업자를 하나 내면 좋다고 그러던데 저기 세무사에서 그 괜찮죠? 돈을 내야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을 벌어야 또 비장료를 받을 벌지 못하면은 세금을 내지 못해요. 그럼 없던 걸로 하시죠. 15만 원 받아서 언제 벌릴까요? 예, 대부분은 면세 이야기 때문에 아 그러세요? 아, 알겠습니다. 예, 세금 안 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게 바로 면세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들 중에서 이 그 연말 정산에서 다 돌려받으시거든요. 대부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 가까이가. 그래서 한때 2014년 그 박근혜 정부 때 증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체 근로자의 48%가 세금 한 푼 안 냈습니다. 와.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연말 정산 파동이 2015년에 우리 생겨와서 월급쟁이들 유리봉투가 한 번 더 털렸는데요. 저는 박근혜 정부가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국정농단도 있지만 저는 세금 인상이었다고 보거든요. 담뱃세. 그렇죠. 아, 그렇죠. 세금 인상 때문에. 예, 그때 세 가지 정도 세금 이슈가 있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이제 보편 증세냐 부자 증세냐 이야기를 지금 제가 일단 화두를 꺼냈으니까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면제자 비율이 얼마냐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러다는 그렇죠. 이제 내려갔죠. 그러니까 8% 포인트나 세금 내는 사람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예전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였다면 이제 지금 60명이 된 거죠. 이 비율이 자영업도 사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면제 비율이 한 40%? 예, 자영업은 좀 더 극단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좀 그래서 더 극단적이라는 게 50%가 네, 넘어갈 수 있다.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만큼 버는 돈이 없어 가지고 그렇죠. 뭐 보통 한 매출액이 1년에 4천만 원 이하면 거의 면세예요. 그냥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에서 걷어갈 게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 못 번다는 얘기잖아요, 자영업자들.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정도 지금 같은 경우는 그래요.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 이전에 조금 의심하는 분들은 있죠. 제가 사실은 취재를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 취재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국세청 자료가 그대로 오거든. 그럼요. 그래서 10월 달에 그대로 내려가지고 그대로 올라가요. 돈이. 근데 그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간부 한 분이 어떤 거를 보여줬는데 제가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직종이 연 매출을 130만 원이라고 신고한 거예요. 연 매출이 130이면 한 달에 12만 논 정도 보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아까 면세점이 한 4천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 4천만 원 이하는 국세청도 신경을 안 쓰고 건보도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자영업군들 중에서 어떤 심각한 탈세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이런 거 관련해서 좀 취재를 해봤던 기자들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카드 안 내고 현금 내면 깎아주는 대가 너무나 많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게 그래요. 맞아, 맞아요. 맞아.
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 또 이제 부자들은 탈세를 안 하죠. 그러면 또 부자들도 아니요 탈세 엄청 합니다. 예, 부자들 얼마나 그래 비트코인 저거로 해가지고 돌려서 뭐 얻으만요. 그걸 상속 네. 아니 상속세란다 뭐죠? 국세청에서 뭐 조사를 했는데 맞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뭐 연결해가지고 그걸로 안 내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기 딱 좋은 구조예요. 아. 서로 탈세하니까. 뭐 대표적인 게 저 밭에 묻혀 있던 5억 원 혹시 기억나세요? 아, 아. 그때 당시에 그 밭이 익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예. 지금 오늘 익산으로 제가 부자들 탈세 방법도 좀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저 이것도 명확하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건설사 사장님이 예. 따님 집에 결혼한 네. 따님 집에 네. 그 트렁크에 네. 그림을 한 5점 10점 싣고 가서 오. 딱 놔두면서 네. 걸어놓든지 네. 아니면 잘 보관을 해놔라 네. 창고 안에 오. 이게 오늘 들어간 게 5억 원어치다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사서 그걸 이렇게 넘기면 그림은 사고 팔 때 이게 또 세금이 없죠 미술품이니까 맞습니다 예. 아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 뭐 있습니다. 최 기자님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그 실제로 세계 명화급은 예. 그러니까 거래가 잘 되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기록이 남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맡겼는지 누가 샀는지 누가 그 팔았는지를 예. 비밀을 지켜주는 경우들도 많고. 예. 그러니까 물론 공공 미술관에서 사고 그러면 다 기록이 남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한 학자가 정말 할 일 없는 학자가 한 분이 주식, 예. 부동산, 그림 이 세 가지를 놓고서 지난 200년 동안 수익률을 조사해 봤대요. 아.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주식 부동산은 한 7, 8%. 연 7, 8%. 연 7, 8%는 대단한 굉장히 거죠. 높은 거죠. 예. 그런데 명화 이쪽 우리가 좀 거래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전수 조사는 불가능했을 그렇겠죠. 거예요. 그러나 예. 우리가 좀 구해볼 수 있는 이런 경매 가격이나 이런 것들 조사를 해봤더니 약 한 13% 정도 이상 나왔다. 13%. 그래서 부자들의 재테크에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재테크 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이건희 회장님 그림에서 그렇죠. 세계 5대 미술관이 될 거라고 말씀할 정도로 좋은 그림이 그렇게 많았다는 그런 거예요. 액수가 2, 3조 원대로예요. 그러니까 교수적으로 계산을 해도. 물고 예. 막 절규 막 이런 거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는 거 막 눈물 막 이런 눈물. 거. 그다음에 그 네. 밭 가는 여인 이런 거. 그거는 루브르 박물관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 루브르 있어요? 아, 예. 아, 그렇구나. 그런 것처럼 아, 그거는 아니요. 오히려 그런 걸 센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막 너무 던지시는데? 예. 막 던지시는데? 아니, 밭 가는 여기 다 알고 있는 분들이에요. 알고 있어서 지금 팩트 체크하려고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걸리면 맞는 거고 안 걸리면 어유, 저런 저걸 알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런 얘기는 사실 언론 지상에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거는. 근데 예. 사실 제 생각에는 많이 번 사람은 많이 내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 적게 번 사람은 예. 안 내도 되는 거고 조금만 내면 되는 거고. 예. 그게 보면 어떻게 이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한 300만을 받으면 여기서 내가 한 4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예. 나머지는 내가 또 따로 써야죠. 예. 나도. 꼭 전해 주십시오. 예. 저도 좀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아니 그렇게 다 세금으로 내면 나는 부의 축적을 언제 합니까? 왜 자기 새끼들 처자식 어떻게 먹여 살리냐고요.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지금 저 말씀 중에 증세를 하면 경제적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근데, 지금 하셔야 돼요. 근데 예, 요즘에 예. 또 뭐 징벌적 과세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렇게 또 하면 안 되지. 그냥 지금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 예, 사이에 그거 이야기 좀더 못 들어가고 예, 그것도 못 들어가고 지금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다음 달락으로 가시죠. 고고. 자, 그래서 이제 보편 증세와 부자 증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예. 부자 증세에 대해서는 저는 쉽지 않다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네, 왜 그러냐면 예. 일단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중업소득세 아까 우리 이야기했었던 예. 세금 소득 관련 세금의 86.4%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가구가 있다면 한 가구 혼자 전체 세금의 한 9가구분을 내는 거죠. 한 가구가. 예, 물론 이제 이건 좋은 일입니다. 저는 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부자들한테 누진 과세를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률로 그냥 다 20% 이런 게 아니라 많이 버는 사람은 한 50% 세금, 못 버는 사람들은 면세. 그렇죠. 함으로써 부자들한테서 돈을 걷어서 그걸 가난한 사람들 또는 어려우신 분들한테 또는 기초수급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면 경제가 평등해지는 면도 있고, 두 번째는 부자들은 원체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 재산의 일부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소비가 그렇게 줄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0억 부자가 세금 1억 냈다고
다음에 예약해놨던 어디 명품 사러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데 비해서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소득 하위계층 20%에 계신 분들은 앵별지수가 높잖아요. 예. 먹고 사는데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중에서 차지하게 되는 필수 소비재에 대한 비중들이 되게 높기 때문에 정부나 나라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그분도 일하는 것에 대해서 또 보조도 받고 하면 소비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 부양의 효과도 있다. 이게 바로 부자 증세의 논리였어요.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더 그들을 쫄 여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쫄 여력이 있는가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아니 이미 국민 국가라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아까 시민권 우리 최 기자님이 아까 예. 좋은 이야기 하셨는데 세금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 안 내고 또는 안 내는 소득계층도 이렇게 많은데 일부 계층이 전체 세금의 예를 들어서 8할에서 9할을 종합소득세를 갖다가 낸다라는 것은 이게 또 이게 평등한 일인가?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까 잠깐 제가 법인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예. 법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세금이 계속 세율이 올라가게 된다라면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싸거든요. 언제 제가 그렇죠. 법인세 네.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예. 왜 제가 법인세 이야기를 지금 이 대목에서 드리려고 그러냐면 예, 예. 저는 전 쳐다보지 마세요. 아, 괜찮아요. 쳐다봐도 돼요. 아니 지금 김용영 씨가 약간 좀 불만에 가득 찬 얼굴이야. 아니 불만 가득 찬 것보다도 아니, 여기 시선이 와 바뀌어요. 레이저가 나가요. 무슨 이야기 하나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부자 이제 뭐 얘기하는데 이제 뭐 법인세 뭐 얘기하는데 이제 뭐 지수 막 뭐 이런 거 나오면 아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얼마 전에 그 카카오 그 양반 누구예요? 그 김범수 씨인가 누가 그 기부를 했잖아요. 8조 원 몇 조 원인가 4조 원인가 뭐 얼마 기부했어요. 그러니까 버는 사람 내가 이만큼 사회적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이끌어서 돈을 벌면 그 기부 그 얼마나 좋습니까? 빌 게이츠 보세요. 예. 그 얼마 돈 다 기부합니까? 많이 벌어서 어차피 죽어도 가져가지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는 얼마 정도 줄 건 떼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기부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기부를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제 뭐 그것도 뭐 제가 이제 세금을 좀 덜 내려고 기부는 하긴 하지만 그것도 이제 기부 영수증 있으면 좀 국세청에서 좀 봐주더라고요. 아, 냈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 이제 제가 기부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많이 번 사람은 이런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기부도 좀 하고 좀 번 사람 좀 많이 냈고 아까 계속 말했지만 이런 게 이런 문화가 우리 나라의 사회 잡으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기부는 원하지만 증세는 원하지 않는다. 아, 씁쓸하다, 씁쓸해. 아. 자, 계속 이야기를 하자. 예, 계속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렸냐면, 저도 리서치 센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출판사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물론 돈은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법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알았습니다. 이야기 좀 합시다. 예, 예.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이 느끼는 게 아, 이 아무리 개인 소득세나 이런 걸 올린다 하더라도 법인세는 올리기가 정말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제가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바로 뭐냐면 세계적인 법인세율의 흐름을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 IMF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가져온 건데 전체 옛날에는 한 40% 정도까지 법인세가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1990년 이야기입니다. 근데 2018년, 2019년에 보면 선진국 대부분 법인세율 최고 법인세율입니다. 법인들도 못 버는 법인, 잘 버는 법인이 있으니까. 아, 그쵸. 삼성전자 이런 건 최고 세율일 거고. 맞아요. 저 같은 EAR 리서치는 아유 거기 적자 났는데 세금 안 거둘게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아니 제대로 된 책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안 했는데 예예. 예. 예, 아니 자꾸 여기가 따가워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 뭐가 예, 책을 있어 사람 얼굴을 봐야지. 그러니까 책을 좀 사달라고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한 지난 20년 사이, 30년 사이에 법인 세율이 반토막이 났어요. 왜 그럴까? 이게 바로 구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예. 구글의 유럽 분서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냐면 아일랜드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자 이런 나라 1인 명분 소득은 그렇죠, 예, 맞아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걸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렇죠. 아일랜드 여행 가보신 분들 정말 아일랜드가 1인당 국민소득 8만 불, 7만 불 나라냐 이렇게 물으면 어, 그렇게는 잘 안 보이던데 이런 생각 이야기하실 거예요. 특히 음식이 맛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일랜드 국민들 잠깐 갔다 오셨어요? 예. 정말 맥주 말고는 먹을 게 없는 아일랜드가 저쪽이죠? 저기 네. 영국 저 위에 있는 감자칩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일랜드 감자칩이요? 네. 네. 거기가 감자가 유명해요. 네. 근데
독일 감자가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출장 갈 때 다들 기피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영국과 아일랜드입니다. 네. 그 두 지역이 음식 맛없기로도 유명하지만 진짜 그거야 그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거고 좀 더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그 나라를 가보면 국가는 되게 잘 산다 그러는데 비해서 국민들의 삶이나 생활 수준이나 또 얼마 전 재정위기, 유럽 재정위기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렇죠. 뭐 왜 이런 일을 겪나라고 보면 결국 거기가 법인세율이 세계에서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거기다가 회사 본부를 차려버리면 그렇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애플도 그렇죠. 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번 법인세율을 인하한 거예요.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 법인세율을 인하했냐면 아일랜드에 가 있는 룩셈부르크에 가 있는 싱가포르에 가 있는 회사들한테 야 우리 모국으로 좀 돌아오면 이번에 세금 안 때릴게. 그렇지. 그리고 너네 밀린 세금들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 인상하는 것들에 대해서 유예를 줄게. 그게 그때 달러의 강세로 연결됐다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 해외에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 그럼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바로 이 문제가 아니 그러면 아니 가령 아일랜드 대통령이 니네들 다른 나라 그 대법인들 우리나라 가서 법인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내가 올린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그래도 적정 수준은 내고 해라 왜냐하면 니네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아일랜드나 룩셈부르크가 지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법인을 해서 이거 하려면 어느 정도 내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아일랜드가 빠졌어요. 나 안 할게. 그러면 옆에 있던 바하마가 딱 소리지르면서. 카리브해에 오시면 경치도 좋고요. 저희는 법인 세율도 0인데 소득 세율도 0입니다. 오세요. 야, 아주 비공정성이 팽배한 나라들이네. 그쪽이 다. 이제 그 나라들은 저희들은 이제 황금섬, 보물섬이라고 부르는 나라들인데요. 그 섬의 대부분 이런 그 조세 회피 국가들을 합니다. 왜 이 나라는 그런 짓을 하느냐? 간단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등기장 있잖아요. 뭐 서류라도 처리하러 사람들 와 가지고 아, 노르라 거기서 그거 가서 뭐 얼마나 쓴다고 많이 써봐야 돼.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인구가 별로 안 돼. 그런 나라들이 인구가 별로 안 돼요. 아, 그래요? 인구가 별로 안 되니까 수수료 정도로 먹고 살아도 충분히 되는 거야. 와, 예, 뭐 또 있습니다. 바하마가 안 되면 또 케이먼 군도가 나오고요. 그렇지.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보물섬이라고 부르는 이런 지역들이 굉장히 나라는 못 사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이 가 있고 또 거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득세율도 낮고 그러면 직원들 유럽 본부 를 어디 하나 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보면 아 유럽에서 가장 교통도 좀 뭐 벨기에 브뤼셀 또는 파리 이렇게 생각할 텐데 죄송합니다. 음식은 맛없어도 아일랜드 더블린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 지금 음식을 말씀하셨는데 꼭 세금만 보고 기업들이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기 그다음에 사회적 치안 그다음에 환경 여러 가지를 봐요. 그다음에 마켓 시장 시장이 얼마나 크냐. 근데 이제 못 사는 주들 있잖아요. 못 사는 나라들. 미국 같은 경우도 델라웨어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안 걷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사는 애들이 없습니다. 못 사는 애들이 이렇게 그 야 이쪽으로 와 세금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환경이 너무 좋고 잘 사는 나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도 우리 국민 먹여 살려야 되는데 황당한 거야. 자 이제 법인세 이야기를까지 들으셨으면 벌써 이쪽에 오실 거예요. 그러면 법인세를 인상한다라는 선택지는 굉장히 어렵고 그러네요. 예, 더군다나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조차 해외 나가 있는 기업들 자기 기업들 돌아오라면서 법인세를 인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부자 증세를 하게 되는 순간 그 부자들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 좋은 집단들이 있잖아요.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그렇죠. 우리 부동산 관련 잡으려고 했을 때 그렇죠. 예, 법인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문제들이 나오고 그랬던 것들도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나 법무사님들이나 아니면 회계사님들 같이 전문직들 계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객은 그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법인들이 절세를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가장 사용하기 쉬운 수단들을 제가 지금 벌써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에서 세금을 올리긴 했지만 2%포인트가 잠깐 올렸는데 올리긴 했지만 이걸 세계 평균 수준 정도인 거지 이걸 여기서 더 올려서 부자 회사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해외 안 나가겠지만 부자들한테 자꾸 세금을 걷어나가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자꾸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해외 이 절세 국가들이 유혹이 오겠죠. 이런 서로 그 자석처럼 밀고 당기는 생기니까.
그런 아니 법적으로 너 나가지 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든 국가는 합의를 안 하겠습니까? 국제 자본주의에서? 어, 일단 한번 국회에서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냐면 예. 그러면 사실 그러면은 예. 투자나 그 사치세 이런 거는 거두면 어떨까요? 근데 요거는 좀 칸막이를 쳐야 될 것 같은데 법인 기업은 걷기가 좀 힘,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상당히 힘들어요. 왜냐면 국가도 연결돼 있고 다른 나라들도 연결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가 부유세라고 하면 개인 있지 않습니까? 위치 중에서도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고 하잖아요. 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몇 조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20조야. 근데 그 중에서 그 소득이 뭐 올해 1조 늘었는데 그 중에서 1000억만 더 내라. 이거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네, 그게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 유명한 제랄드 바르띠유 사건이죠. 예. 그 프랑스를 무슨 사건이요? 예, 그 제랄드 바르띠유라는 아, 프랑스를 대표하는 아, 그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거의 아카데미상에 이번에 가신 우리 저 미나리로 미나리. 가시는 어, 그런 예. 급의 그러니까 세계적 명성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배우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배우들 중에 일부가 국적을 바꿔버렸어요. 국적을 바꿨다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모국에서 태어나서 자기 모국의 영화를 출연해서 난 부자가 됐지만 세율이 이제 프랑스 이야기입니다. 70%까지 올라가니까 부자 증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70%대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국적을 바꾸고 이탈하신 분이.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큰 기업이 뭐냐면 루이비통 그룹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서 그 아르도 회장님께서 역시 또 국적을 바꿨네요. 예, 예. 그러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가끔 네. 우리나라 그 해외 선수들도 오면 국적 바꾸는 선수들도 있어요. 그게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스웨덴 테니스 선수였던 비엘모리 예전. 예. 예, 아, 벨모리. 예. 벨모리. 아바. 예, 예. 그 세계적인 결혼했죠. 예, 예. 팝 그룹 아바 등 아... 수많은 그 팝스타들이나 예. 스포츠 스타들이 이렇게 국적을 바꿔서. 그럼 프레드 머큐리도 원래 파키스탄 양반인데 그 저 미국 영국으로 와서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그냥 이민 음악성이구나. 예, 음악. 예. 느낌이 좀 틀리더라. 예. 예.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예. 저는 보편 증세가 결국은 유일한 길이 아니냐라는 부자 증세. 현실에 예, 그러니까 부자 증세도 하면서 같이 해야 많이 이, 된다. 이 그 압박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 제가 보기에도 아니 근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나라들은 주마다 또 세법이 다 달라가지고 아 그래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캘리포니아가 원래 이제 미국 그 전 세계 GDP로 따지면 5위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캘리포니아 주 하나만 예 1년에 프랑스보다 크다고 그렇죠. 나 얼마 전에 샌프란시스코 갔다 왔는데 집값 엄청 비싸더라고요. 거기 예. 근데 이제 갔다 왔는데. 세금도 제일 세요. 캘리포니아가 미국에서. 그쵸?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텍사스로 옮기거든. 이번에. 우리 골프 선수들 있잖아요. 네. 어디 사세요? 그러면 다 텍사스에 사는 경우가 많아. 아... 거기가 고향팀이랑 상관도 없는데. 왜냐하면 거기가 세금이 싸. 아, 텍사스. 예. 거기 약간 그 텍사스 레인저스 말하죠? 뭐 거기... 그런 것들이 다 텍사스가 소득세도 싸고 법인세도 싸고 싸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기업이나 개인 슈퍼스타 같은 것들 그다음에 슈퍼리치 같은 사람들은 또 그쪽으로 옮겨요. 야... 근데 캘리포니아가 또 자연환경은 훨씬 좋잖아. 그렇죠. 살기는. 어, 예. 그러니까 여기 살든지 아주 자연환경 좋은데. 그럼 대신에 한 40% 50% 유럽만큼 세금을 내고. 와. 거기는 텍사스는 굉장히 세금을 안 내죠. 난 궁금한 예. 게 사실 궁금한 게요. 미국은 2000조 그러니까 2000조 우리나라도 2000조 정도를 경기 부양책으로 돈을 내잖아. 이렇게 만들 찍잖아. 그러면 예. 우리나라는 기껏해 지금 100조인데 물론 예. 뭐 GDP나 이런 게 따라서 틀린데 걔네들은 그 돈을 그렇게 많이 찍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갚을까요? 야, 이것도 또 전공이신데. 예, 그게 예. 바로 기축통화라는 예.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알아요. 중국, 예. 미국. 아니, 뭐 중국이 왜 나와요, 거기서? 기축통화 미국 중국 아니에요? 예. 이, 넘어가고요. 예. 일단 예. 네, 그래서 그냥 뭐 채권, 저 미국이 발행한 채권을 살려는 나라가 세계 각국이 다 있으면 아 그래요? 네. 그거 채권을 마음대로 찍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그 나라 경제가 언제 망할지 몰라라고 걱정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기 국민들 말고는 돈을 찍기가 어렵잖아요. 그 동시에 그 채권이 다 돌아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국은.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염려하더라도 그렇게 찍는다는 거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만큼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네, 그때 우리가 어떻게든 잘 버텼으면 우리 경제가 사실은 이렇게 진폭이 큰 나라가 되진 않았을 텐데 우리 정부가 작년에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100조밖에 못 뿌린 건 굉장히 잘못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다른 나라들은 아까 잘 이야기하신 것처럼 GDP 15%를 뿌리는데 우린 달랑 5% 뿌려놓고도 그것도 국가 부채 100조가 한 해 늘었다라면서 신문에 이렇게 주먹만한 글자로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왜 그런 선정적인 이야기들을 자꾸 할까? 그거 얼마 안 되는데 딴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오히려 작년에 우리나라 국가 재정은 훨씬 더 건전해졌는데도 훨씬 건전해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딴 나라가 훨씬 나빠졌으니까. 상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상대평가의 세계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작년에 훨씬 더 건전해졌으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내수, 특히 대학가 앞에 가게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살려야 돼 지금. 예, 살려야 살리기 위해서. 아, 저는 옛날에 많이 다녔어요. 저는 맨날 예. 아직도 시장 다니고 그래요. 예, 돈을 더 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풀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되느냐에 대한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딴 나라보다 우리나라 경제가 훨씬 더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때문에 브레이크를 자꾸 걸고 싶어. 우리나라가 반도체나 이런 거 수출로 먹고 살아서 그래. 좀 딴 게 뭔가 있어야 돼. 아니, 차원도 없잖아 우리나라.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돈이 많아요. 아, 돈도 그래? 많고 그다음에 그 이유가 왜 이렇게 거둬가냐고 나는 그러면 부자신가 봐. 세금을 많이 걷어갔어요? 아니 저는 네. 그 이제 세무사님한테 네. 해요. 그래갖고 이렇게 신고하면 거기서 이렇게 이제 피드백이 오잖아요. 어 김유명 씨 뭐 세금 잘하셨습니다. 요건 좀 아닌 네. 것 같고 누렇다고 이제 내년에 좀 똑바로 하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오잖아요. 답이 네. 이제 저는 그래서 세무사님을 얘기해서 이제 똑바로 성실하게 다 3.3% 떼고 저는 제가 본 거에 또 10%를 따로 떼놔요. 이게 세금 내려고. 지금 세금을 내는 방법도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먼저 내고 나중에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지 적게 내는지 나중에 공제받으면 괜히 조삼모사처럼 기분이 좋아져. 그렇죠.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은 다 번 다음에 맞아요. 거기에서 본인들이 계산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도 그러면 아까울 것 같아.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내야 돼요. 보는 방식이 벌고 이 내는 방식이 다른 거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구간도 자영업자 구간 자 940071 있어요. 그 코드 번호가 국세청 네. 940073 뭐 자영업자 있고 뭐 있고 고용 940 뭐 61 있어요. 진짜 내 보셨네. 거기에다가 내면 거기 또 세율이 또 다 틀려요. 다 다릅니다. 탈세는 네. 절대 안 하시는구나. 그러나 최대 탈세는 절세를 해야 아니 최대 절세는 탈세예요. 조금 그래도 예. 예, 오늘 뭐 그 방금은 실수하신 것 같고요. 국세청장님이 보시.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 세금을 어떤 특정 계층이나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한테 많이 걷는 건 기분은 좋은데 예. 그들이 결국은 피해 나갈 길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서 국가 경제 전체로는 안 좋은 영향을 안 좋은 영향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이제 래퍼 곡선이라는 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세금 거두려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국가 경제 전체로는 증세는 커녕 오히려 탈세를 또 조장하게 되는 절세를 조장하게 되는 경우들도 생긴다라는 거죠. 게다가 경제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까지 나오니 네. 보편적 증세로 아까 이제 부가세를 올리는 게 낫겠다 이런 말씀이셨네요. 이제 둘 다 해야 된다. 네, 둘 다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부자들 증세도 해야죠, 당연히. 근데 이제 부자 증세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 거였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저 LH 투기 사태 같은 거 보면 사실 부동산과 부동산 가격 올라가서 이게 세금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마지막으로 이게 부동산과 세금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우리나라는요. 예. 재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세금은 세계에서 지금 가장 많이 내는 쪽에 속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부 OECD 국가, 그러니까 예. 선진국들 국가 평균이 전체 그 국가 재정, 조세 예. 재정 이런 거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한 1.9% 정도, GDP의 1.9% 정도를 걷는데 우리는 3.1%를 걷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왜 이렇게 세냐 하면요. 예. 양도세. 양도세가 세다. 예, 그리고 예. 취득록세. 집 한번 사보신 분은 압니다. 세금이 예, 우리나라는 또 특히 인구 이동이 되게 빠른 젊은 나라. 아직은. 예.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40대까지 왔습니다만 예. 나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움직이는 나라다 보니까 그 주거를 오래 하는 나라. 그러니까 지방 유럽에 있는 데를 가면 몇 대를 살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이제.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게 일국 중심으로 서울, 부산 뭐 또는 광역시 중심으로. 사람들의 인구 이동이 되게 잦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취득세, 등록세, 거래세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지방 재정의 4분의 1이 사실은 취득세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재정이 보면 중앙정부 세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는데 예. 지방세가 거의 100조 가까이 되는데 그중에 4분의 1이 취득세입니다. 예. 그래서 한 7% 되더라고 그죠? 이제 더 올랐죠 이번에. 예. 아, 올렸어요? 네. 집이 두 채, 세 채 되시는구나. 지금 보니까 7%라고 하는 거는. 3천만 원짜리 세 채 예. 있으면 뭐 합니까? 이제 곧 30억짜리 같은데. 이제 또 곧 그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강화되기 때문에 예. 또 임대에 관련된 세금까지 아마 이제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죠. 예. 우리 지금까지는 전세 줬다. 이러면 그 전세에 관련된 세금 안 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앞으로 임대차 3법이라는 법이 작년 제정되면서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만 된 게 아니라 이 임대를 해준 사람들 이제 다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게 되면 얼마 해줬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로 해서 세금이 부과될 여지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나라는 전체 소비 세수를 이렇게 쭉 우리나라의 세금을 다 분석을 해보면 OECD 국가들 비해서 우리나라가 적게 내는 데를 일단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어디가 적게 내냐? 자, 첫 번째 세금 재산세는 힘들어졌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아까 이야기했던 죄송합니다. 세금 안 내시는 분들한테도 소득세를 거둬야 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우리나라 근로자 40%가 세금 안 낸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에게 대해서도 조금이지만 세금을 걷는 방향. 왜냐 그래야 부자들이 덜. 근데 경제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돈 천 원들이 아예 없는 분 말고 지금 돈 만 원이라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가능한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부가세가 이게 바로 이제 소비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이 전체 GDP에서 한 11% 정도의 소비세를 걷는데 우리가 7%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거둘 수 있는 데는 이 두 군데인 거죠. 결국 우리가 증세를 한다라는 것은 부자 증세를 하고 특히 사치품에 대해서 고율 증세를 한다. 이런 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그리고 또 질문에도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도 세금 물리겠죠. 당연히 낼 겁니다. 앞으로는. 예, 왜냐하면 그게 큰 자산으로 되는 순간 국세청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비트코인 지금 많이 올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절반 정도까지 가치가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시장만? 아니요, 전 세계. 전 세계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까지 커졌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되면 정부가 규제를 안 들어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재정을 더 늘리고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 이번 망가진 내수산업들을 부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보조해드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으니까 증세를 하게 되는데 그 증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자 증세 이거 하나만으로 하면 다 돼요라고 딱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부정직하다. 부정직하다. 그 말에는 뒤에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보물섬 이야기. 케이먼군도 이런 거. 보물섬 이야기 다 빼먹었고 더군다나 법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들. 법인세율을 또 세계 경쟁인데 인상하기 어려운 것들. 또 국적 세탁 이야기까지 했죠 제가. 그렇죠. 근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결국 부자증세를 안 할 수는 없지만 그 부자증세에만 기대고 거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근데 이게 참 경제학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제학이 이제 정치 경제학이다 보니까 유권자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고 미국 그렇죠. 정부도 일단은 중국이랑 하면서 그쪽에서 관세를 더 받고 어떻게든 미국 백인 중산층을 다시 끌어올리고 소비 진작시키면서 다음에 재선을 하려면 그렇죠. 이 증세 논의를 한참 뒤에 해야 유리하단 말이죠. 바이든 그렇죠. 행정부 입장에서 그렇죠. 항상 바이든이 트럼프 파도 끌어안아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오, 정확하게 말씀하시네. 왜냐하면 이제 백인 그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트럼프 파들도 왜냐하면 국민이잖아요. 우리가 투표를 내가 50%를 당선됐든 60%를 당선됐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국민 대통령으로서 그렇죠. 이 백성을 끌어안아야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인데 그 이치를 보면은 사실 어느 하나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이 증세 논쟁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수면 아래 계속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냥 불구불 끓다가 제대로 논의가 안 되지 않을까 정치적인 이유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저는 지금 증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먼 미래를 위해 일단 아주 큰 포석을 까시는 정도 혹은 우리가 고민을 했었지만 국민 여론이 안 좋아서 후퇴. 그렇죠. 라는 걸 위한 정도로 봐야지 진심으로 지금 증세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슈 오도독 다시 시작하면서 이런 논의를 하냐면 이게 사실은 건강한 논의라고 저는 봐요. 사회적으로 봤을 땐 정말 투명하고 정직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 자신의 스스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상황에 관해서 서로 간에 좀 알고 그 다음에 논의는 뭐 유권자와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자료는 좀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은 세금을 지금 만약에 증세가 만약에 안 되면 우리나라 자체가 수출을 많이 한다거나 다른 방법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가령 어떤 대기업 뭐 투자를 해서 투자에 대한 이익 우리가 뭐 국민연금이 어디 들어서 투자해서 이렇게 국민연금 이렇게 돈이 많이 쌓이듯이 그런 방법인데 그런 방법은 조금 힘들 것 같고 두 가지 두 번째 방법은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증세 내에서 유권자의 그 휘둘리지 않는 본인이 정말 솔직히 나라를 위해서 나는 정말 희생하겠다. 청렴 결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갖고 있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만한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국회의원들 그 뭐 조사하지 않습니까? 조사할 때 전수조사. 전수조사할 때 나머지 돈 만약에 이제 비리가 있으신 분들은 나머지 돈은 우리가 이제 세금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연금의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연금 그 자문위원이셨죠. 아니요, 그 기금운용본부에서 투자운용 팀장했습니다. 투자운용 팀장 수익 많이 맞지 않습니까? 국민연금. 그래서 그 상황을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근데 그게 늘 지난해도 한 9% 났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났어요. 아, 그래요? 800조에서 9% 벌었으면 98에 72, 72조 벌었어요. 그래서 대한항공 빼가지고 대한항공 지금 좀 떨어졌잖아요. 제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그렇게 벌면 좋은데 그렇게 벌 수가 없는 게 또 그렇잖아요.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갈 때 들어가고 빠질 때 잘 빠지더라고. 근데 이제 이야기 잘하신 것처럼 해외 투자에서 나라에 남아 있는 돈을 이용해서 세계 각국에 투자해서 돈 버는 회사는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을 위해서 나중에 연금 기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KIC라고 한국투자공사가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더 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국민연금도 잘하고 있지만 KIC도 되게 잘하고 있어서 이 두 기관이 가지고 있는 달러 자산이 외환보유고만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4천억 불 그러지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정부가 갖고 있는 거고 그것 말고 가지고 있는 돈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굉장히 해외에 달러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나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국내에 좀 투자해도 될 돈이 해외 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에 갇혀서 돈을 적게 써야 될 때 잘 못 쓰고 또 세금 인상에 대한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거 알면서도 괜히 세금 인상을 함으로써 오히려 이렇게 불필요한 어떤 논쟁들도 일으키고 또 실제로 부자 증세라는 것의 숫자를 아까도 이야기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젠 정말 힘든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좀 겸허하게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 그런 노력들도 좀 해는 또 자신 있게 또 가도 돼요. 사실 아니, 이 정도 우리나라 예산 한 500조 되지 않습니까? 사회 간접 자문 이런 거 좀 100조 좀 줄이면 안 돼요? 좀 그런 거 좀 안 지을 거, 그러니까 지은 마땅히 지어야 할 건 지어야 되는데 굳이 필요 없는 건 나중에 지어도 될 거는 사회 간접 자본 100조 어디에서 나온 숫자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몰랐어요. 아우 너무 재밌어요. 예, 김영광 씨 계속 나와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 양승동 사장님 저 15만 원 안 돼요. 증액죠. 예, 이 정도면 사회 재분배 좀 해. 예, 16만 원까지는 주면 한번 고려해 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라도 만 원 보태겠습니다. 예. 예, 최경래 이슈 오더도 오늘 김영명 씨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오늘 정말 또 조세 피처랑 그 좋은 세금에 대해서 증세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네네네. EAR 리서치 대표 홍춘욱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최경래 이슈 오더도 단단한 껍질에 쌓여 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